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요 바로 알량농장님께서 추천해주신 브리더분 집 앞에 와 있는데요. 사실 여기는 이제 파충류의 매력이 빠져서 거의 이제 집을 얻어서 이렇게까지 키우시는 분이 몇 없을 텐데 지금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분이랑 사육을 하다가 산란을 받았는데 이게 차곡차곡 쌓이고 입양하다 보니 이게 집까지 얻었다고 하십니다. 파충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갑니다. 궁금하네요. 자,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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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알량님 여기 계신다고 하는데 알량님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우와, 엄청 많네요. 와, 여기 지금 보시면 애기 모니터가 뭐냐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작은 모니터 종류 중에 하나인데, 아이고, 얘네들이 얼마나 작냐면은 제 손가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렇게 작은 애기 모니터인데 얘네들이 나중에 크면은 커봤자 그래도 작은 모니터 종류에 속해가지고. 아이고 왜 귀염전에 너. 아 근데 이렇게 네. 이렇게 아직 아기인데 네. 이렇게 많이 키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 친구들이 네. 호주종이다 보니까 네네. 요즘에 잘 수입도 안 들어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국내 번식이 한번 이번에 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아~ 제가 운 좋게 해서 5마리 정도 입양할 수 있게 됐어요. 아 국내에서 번식된 개체예요? 네 맞습니다. 와 또 이거 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 여기 진짜 베이비 렉사랑 엄청 많은데 우와 진짜 이쁘다. 얘는 뭐지? 이 친구는 이제 슈퍼 텐저린 베리라고요. 아 새로까지 이쁘게 차오르는 이제 진짜 예. 엄청 주황주황해요. 어? 요거 딸기 껍질 눈을 감고 있구만. 이거 한번 떼줘야 되겠는데. 아 엄청 싫어해. 야, 너 잡아먹는 거 아니야. 야, 이런 식으로 탈기 못하는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떼줘야 되거든요. 야 얼마나 불편하니 얼마나 불편해. 어? 와 오 여기 이거 블랙라이트 아닌가요 이거? 네 블랙라이트 친구죠. 담을 수 없는 이 눈망울. 와 색깔 보이시죠? 이런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봐야지 발색이 나오는데 우선은 진짜 검하고요. 배는 또 하얗고 중간에 좀 노랗네. 와 이거 진짜 이거 키우시면 나중에 번식을 한번 해보고 싶으셔서 다 데려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얘는 파일이다. 얘는 반대로 색깔이 진짜 찐주황. 와, 눈 보세요. 저는 레오파드 개코 보면서 색깔도 이쁘지만 이런 눈망울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 같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 업을 하시는 게 조금 이렇게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텐데 이게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네. 절지류를 되게 많이 키웠었어요. 절지류요? 예. 그래서 방 한쪽을 해서 타란툴라만 정말 많이 키웠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아들이 도마뱀을 키우고 싶다 그래서 레오파드 개코 한 쌍을 처음에 이제 입양을 해서 이제 키웠었거든요. 네. 근데 모든 이들의 의견이 렉사는 무조건 2열 8층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2열 8층이 네. 그 두 줄에 위로 8칸 총 16칸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두 마리를 넣기 위해서 8층짜리 렉사를 구매를 했어요 처음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새끼들이 점점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관심이 점점 생기고 다른 무프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애들 이쁜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고 가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계속하게 됐어요. 아 매력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여기 아버님처럼 됩니다. 아니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막상 시작한 거 여기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개체들을 입양하고 지금 번식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가장으로서 이제 업을 하시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들어오자마자 느낀 건 굉장히 깔끔하고 개체들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와, 우와 이거 전박이 이거 봐봐. 여러분들 이 친구는 매직으로 이렇게 칠한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얘 몸에 박혀 있는 점들입니다. 예, 잡니다. 그래, 딱 보인다. 튼실하구만. 우와 이거 릴리 화이트죠? 네 이 친구는 릴리 화이트예요. 우와 이게 뭐야? 이게 완전 순백색이네. 이 정도는 돼야 이제 큐어라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와. 왜 등에 그냥 그 페인트로 칠한 거 마냥. 근데 머리는 왜 안 칠하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작은 애들부터 큰 아이들부터 뭐 붉은 친구들부터 뭐 다양하게 있고 여기는 우와 졸지르도 키우시나 봐요. 네, 원래 제가 처음 시작은 졸지르였기 때문에 아~ 지금은 많이 줄이고 이제 취미 삼아서 그냥 네. 이뻐하는 종만 키우고 있어요. 어? 이거 핑크푸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제 탈피를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야 절지류도 상당한 매력이 있는데 이 친구는 핑크풋이라 해서 진짜 골리앗 중에서 덩치는 좀 작아도 길이로는 세계 최고인 골리앗이 되는 친구입니다. 여기 아래 보면은 오 얘는 되게 굉장히 생소한 애인데 머리가 굉장히 이쁘네요. 예, 얘는. 이 친구는 이제 아가마 속에 속하는 이제 컬러드 리자드인데요. 아, 예. 예, 멕시칸 서해 쪽에 이제 서식하는 애들이고 이게 다 큰 거거든요. 아 되게 이뻐요. 예. 실제 발색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 발색이고요. 이 친구가 저도 예전에 샵들 가면 많이 보곤 했었어요. 아이고 어이 깜짝이야. 아, 그리고 이 친구는 암컷이라고 하네요. 파충류들은 보통 발색이 좋은 것들 타란툴라도 그런데 수컷이 대체적으로 발색이 좋더라고요. 왜 그런진 저도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이 점프하는 게 그렇게 귀엽다는데 어, 친구 한번 점프 한번 해봐요. 다리에 얹어놓고 어? 방금 살짝 했는데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왜 그러고 뛰어노네. 바닥이 미끄러워서 애들이 아. 점프를 제대로 못하네요. 아 귀여워. 이거 펄쩍펄쩍 뛰는 거 보셨나요?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진짜 좋아하는 거 누구나 좋아하는 친구 지금 사육하고 계신데요. 아 여기 있네. 안녕. 와 레드아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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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 친구들이 되게 겁이 많아서 맞아요. 만지면은 죽은 척을 하고 안 움직이잖아요. 어 그만큼 이거는 환경에 적응을 잘했다는 거죠. 이 친구들은 미안하지만 조금 살짝 신경을 안 쓰는 게 오히려 얘들한테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안녕. 너무 이쁘네. 너무 이뻐. 이게 투술리스라고 하는 현실 용입니다. 이야 이 사육 환경이 진짜 정확하게 잘 지켜주고 계시네요. 저도 이걸 키울 때는 기본적인 사육 공부는 좀 했었어요. 불안한 게 너무 그 죽는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서 그렇게 사육 공부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네네. 지켜주기만 하면은 모든 생물들이 다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쪽에도 화이트 나이트 그 블랙라이트랑 제일 상반된 친구인데 와 약간 생닭 같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와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너무 너무 달라요. 와 이거 보이세요? 같은 다 종이고요 색만 다를 뿐입니다. 지금 보시면 화이트 나이트 그 다음에 블랙라이트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썬글로인가요? 네 블러드 썬글로 풀캐로 라인이에요. 와 보이시죠? 와, 이런 식으로 다채로운 친구들이 있는데 어야 미안해 어 들어간다 안돼 안돼 뭐 이렇습니다. 여기 아버님 대단하죠? 다 이쁜 친구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마음에 드시는 무프들 있으면은 골라서 입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신기해. 네. 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렇게 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키우시는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많이 보셨는데 파충류에 이렇게 빠지셔서 더 많이 기르시는 아버님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분들 많으세요 진짜. 혹시 그 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뭐 있으실까요? 아 제가 네. 이제 카페상이나 인터넷상으로 이제 사용하는 닉네임은 절사모 같은 경우에는 서준 아범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화사모 같은 경우에는 아범킹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제가 뭐 렉사 같은 거나 3자, 4자 뭐 이런 사육장도 만들고 있으니까 아 직접 만드시기도 하시는구나. 예, 예.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 많이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